안녕하세요. 의정부에 위치하고 있는 백호암의 수정보살입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올해 25세, 내년에 26세. 의욕이 되게 넘치는 해. 내년에 의욕도 넘치고 뭔가를 하고자 하려는 그런 생각과 행동과 추진력도 강하고 되게 좋아요. 힘이 넘쳐. 내년에는 힘이 넘치는 해라고 보시면 돼요. 이 기운을 가지고 주변 사람들도 힘이 생겨요. 돈을 많이 벌어서 힘이 아니라 이 사람을 보게 되면은 이 사람으로서 내가 힘이 생겨. 그렇게 주변에 좋은 페로몬을 다 뿌릴 수가 있는 그런 해. 남자분이든 여자분이든 내년 너무 좋습니다. 공두텀은 무너지지 않아요. 네, 차근차근 내가 계획했던 대로 내년 운세가 참 많이 올라가고 있으니까 자기 개발에 굉장히 힘을 쓰십시오. 성과는 아주 좋습니다. 그다음에 37세. 땀 흘린 대가를 받을 수가 있어요. 이분들도. 왜냐하면 좀 힘들었어요. 그 전에 30 중반부터 좀 많이 힘들었는데 내년에는 힘든 노고가 스스로 잘했다 칭찬을 할 정도로 괜찮게 내가 흘린 땀이 진짜 헛되지 않고 값진 것이구나라고 스스로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해가 될 거예요. 인정도 받을 수가 있고 그리고 주변 사람들 아니면 내 식구들 다 그동안 고생했어, 칭찬해서 이 말 한마디가 이분들한테는 엄청난 힘이 되는 그런 해가 될 거예요. 남들의 칭찬도 중요하지만 나 스스로를 칭찬을 많이 해주세요. 내가 나를 칭찬을 해야 앞으로 어떤 난관이 생겨도 그거를 뚫고 나갈 그런 스스로의 그런 좋은 기운이 스스로 나한테 북돋아지게 된다고 보시면 돼요. 뭐 운세는 이미 트여져 있어요. 하나씩 챙긴다고 보시면 돼요. 하나씩 집어넣는다고 보시면 돼요. 앞으로 나아가기가 참 좋은 운세다 라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금전운도 상승해요. 예, 빌린 돈 받을 수가 있어요. 내년에 말씀하시면 올해는 지금은 아무리 얘기를 해도 아마 꼼짝 없을 때 내년에는 누군가 너는 돈을 빌려줬다 아니면은 뭐 공사대금을 못 받았다 내년에는 받습니다. 80% 이상. 40대 49이다. 올해 49, 50. 좋아요. 먹구름이 거치고 해가 뜨는 형국이다. 이렇게 점사가 나와요. 준비해왔던 일들이 결실을 보고 하나씩 내 거가 돼. 쾌감이 있고 행복하고 즐겁고 뒤를 안 보라고 뒤 보지 말고 앞만 계속 밝게 된단 말이에요. 앞으로 운이 쭉 가거든요. 50대 내년에 50세 되는 분들이 쭉 가는데 좀 떠요. 기운이. 뜨니까 좀 차분히 가라앉힐 수 있게 마음을 가라앉힐 수 있게 조심조심 한 발짝 나아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운이 참 좋거든요. 내년에 운이 참 좋게 흘러오고 있기 때문에 특히 5월생 분들 잘 들으셔야 돼요. 5월생 분들은 금전운이 꽤 좋아져요. 내가 이렇게 행복하게 살 수가 있구나라는 생각을 들 정도로 금전운이 좋아지는데 그 대신 건강에 확 보통 이게 좋은 일에는 막아 낀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건강 최대한 건강을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다 보면 앞으로 이 50세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2, 3년 동안은 쭉쭉쭉쭉 활동하기도 딱 너무나 좋고 인정받고 내가 행동했던 모든 그런 사업이든 장사든 직장이든 굉장히 인정을 많이 받는 해. 금전운이 아주 좋습니다. 예, 앞에 20대, 30대, 40대는 금전운도 좋고 이게 상승세를 타잖아요. 61세, 올해 62세, 62세 이분들은 상승세보다는 여태껏 이제 모아둔 돈이 하나씩 즐겁게 쓰시는 해.
새 나간다고 하면 섭섭하니까 즐겁게 쓰시는 해라고 보시면 돼요. 뭐 모으기는 좀 힘들고 그냥 하나씩 하나씩 이제 내 주변 사람들, 내 지인들, 내 가족과 나를 위해서 사용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행복한 해예요. 내년에 여행 가셔도 좋고. 그게 누구한테 사기를 당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누구하고 이제 어떤 거래를 해가지고 그 거래에서 내가 크게 손해를 보는 그런 해도 아니고 그냥 나와 내 주변 사람들, 내 가족 식구들을 위해서 좀 사용하는 그런 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행복한 돈이겠죠? 이 쓰는 돈도 어떻게 쓰냐에 따라서 힘든 돈 있고 행복한 돈이 있어요. 근데 내년에 62세 이분들은 행복한 돈을 쓰시게 될 거예요. 근데 전체적으로 돼지띠가 내년에는 운이 참 좋게 흘러요. 고기가 물 만난 듯이 많이 헤엄치고 잘 유유자적 할수 있는 그런 해가 되니까 힘들 내시고 이게 지금은 좋지만 또 언제 또 나한테 고난이 겪을지 모르니까 지금의 이 상황을 초석을 잘 삼아서 다음 후일을 위해서 차근차근 내 에너지를 쌓아둔다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저는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금전운도 좋지만 전체적인 운의 총운을 제가 볼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 그것까지 봐드리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